자, 우리 아기는 엄마랑 어떤 고민 상담하러 왔어? 근데 좀 너무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말이 어딨어. 그냥 네 그냥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어서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야 태아 때 엄마가 이제 내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손발이 작다는 말을 듣고 기형아라고 의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스스로를 의심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막 강박증도 있었고 막 생각이 너무 많아 너 비정상이지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너 성적으로 문제 있지 뭔가 이런 게 성적으로 오면 문제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얘기해. 네. 조르지, 뭐, 아니,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제가 왁싱을 하러 갔거든요. 왁싱. 왁싱? 털, 털. 털 닦아. 제모, 제모. 근데 그 왜? 이제 지저분하게 느껴져가지고 제그 중요 부위가 이제 제모를 하러 갔어요. 제모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 해주시는 분이 남자였는데 되게 수치당한다고 느끼고 이제 누가 수치당한다고? 네가? 제가 그리고 이제 왜 그분이 어떻게 했는데? 그냥 좀 서툰 분이었는데 되게 수치당한다고 느끼고 끝나니까 이제 되게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뭔가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너 문제 있지? 이제 문제 생겼다. 의심을 갖다가 생겼다. 수치당해서 그때가 태아 때 엄마가 나를 수치줬거든, 그치? 너 기억하지? 하고 계속 의심하는 거는 그 사람을 수치주는 거죠. 믿어주지 않는. 그치? 수치살기로 공격했어. 의심으로. 의심으로 가해자. 근데 의심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네가 그걸 계속 외면하니까 그 의심이 또 올라온 거지. 수치당하면 그 의심이 가해자로 올라오는 거야. 수치당했다고 느끼는 그것도 이상한 거네. 네가 하러 가놓고 해줬는데 억지로 일로 와. 너 왁싱인지 뭔지 해. 뭐 이거 아니라 내가 할래요. 갔어. 해줬어. 수치당했다. 그래서 제가 한달 동안 너무 막 너무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병제 자신이 병 같고 이렇게 뭐 이런 걸로 고민하는 내가 병 같고 뭔가 근데 계속 신경이 쓰이고 의식이 가니까 강박증이지. 네. 그건 뭐냐면 태아 때 엄마가 뭔가 의심하거나 계속 그 아기를 그랬을 때 그게 생겨요. 딸인데 아들이라고 막 계속 하거나 아들인데 막너 딸이지 하거나 이렇게 기형하지 막 이랬을 때 믿어주지 않을 때. 근데 그 의심당한 아기가 존재를 인정받지 못해서 너무 아팠어. 그래서 너무 두려워. 인정받지 못한 아픔을 보는 게. 내 존재, 정상적인 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아픔. 그걸 보는 게 너무 아파. 나를 기형아라고 보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존재로 나를 보는 게 너무 아파. 그래서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못 들어가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그 두려움으로 못 들어가니까 걔가 계속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피해자를 인정해야 그 다음에 가해자 역할을 안 하는데 바로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야. 수치가 뜨면 네가 해놓고도 너를 수치 준 거니까. 자, 수치당한 아픔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엄마 할 거야. 네가 태아야. 자,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아!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수치당한 내가. 수치당한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수치당할까봐 벌벌 떠는 내가. 수치당할까봐 벌벌 떠는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수치당한 아픈 나를 보는 것이. 수치당한 아픈 나를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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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당할까봐 벌벌 떠는 내가. 수치당할까봐 벌벌 떠는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엄마. 엄마. 나 기영아가 아니에요. 나 기영아가 아니에요. 엄마.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기영아가 아니에요. 제발, 기영아가 아니에요. 저 좀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의심받아서. 의심받아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나는 기억이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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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가, 네 뒷골하고 오른쪽 내가 박살이 났어. 아우, 수치 때문에. 이 두려움이 올라오면 계속 수치 주는 거야, 아가. 수치당할까봐 벌벌 떠는 이 두려움이 너무 아프니까 계속 수치 줘. 그러니까 급기야는 의심해. 두려움을 못 느끼고. 자, 심장 어때 우리 기? 가슴이 있는데, 오목 가슴 있는데, 거기 열리고 있는데, 거기랑 심장 쪽이 열리고 뒷골하고 오른쪽 뇌 여기 이 반구가 열리고 있어.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그 감각이 고개 막혀버렸어. 그게 열려 지금. 아가야, 수치당할까봐 벌벌 떠는 아가야. 엄마로부터 수치당한 너는 죄인이라고, 수치당한 너를 감옥에 집어넣고 너를 학대하는 아가야. 믿어주지 않고 그 아이를 의심하면서 미워하고 학대하는 아가야. 벌주는 아가야. 아가야, 거기는 지옥이야. 감옥에서 나와 엄마한테 오려. 정상인과 비정상인이 있는 거기는 지옥이야. 비정상인이라고 죄인으로 판명되면 벌 주고 수치 주고 미움받는 거기는 지옥이란다. 아가야, 엄마한테 와. 엄마의 세상은 정상 비정상이 없단다. 수치 주지 않는단다. 그냥 사랑받는단다. 아가야, 너는 엄마가 있어. 장애인이어도 사랑해줘. 너를 사랑해. 육신의 엄마는 죄의 짐을 짊어주고 있어서 너를 수치주지 않을 수 없단다. 죄 많은 세상에서 장애인을 낳아서 수치당할까봐, 장애인일까봐 너를 수치주는데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단다. 너의 진짜 엄마인 부처님에게로 와. 엄마의 세상은, 부처님의 세상은 수치가 없단다. 너를 무조건 사랑해. 아가야, 장애인이어도 사랑해. 비정상이어도 사랑해. 정상이어도 사랑해.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단다. 아가.
아플까봐 세상으로부터 수치당하고 아픈 비정상인이 될까봐 두려워서 정상에 집착하는 아가야. 엄마의 나라로 와. 여기는 정상 비정상 없단다. 정상 비정상이 있어도 다 사랑한단다. 평등하단다 아가야. 아가야, 세상의 애고에게 사랑받으려고 집착하는 아, 사랑과 인정을 그들에게 구걸하는 난, 너는 날마다 이렇게 고통받을 거야. 정상이어야 사랑해주니까 그들은. 너는 정상이 되기 위해 몸부림칠 거야. 그들의 사랑과 인정을 구걸하지 마, 아가야. 그냥 엄마 사랑 받아. 엄마는 널 사랑해. 성적으로 문제 있어도, 네가 조루여도 사랑해. 네가 남들이 다 수치주는 그런 존재여도 사랑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단다. 문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괴로워하는 아가야. 네가 애고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집착하니까, 구걸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엄마 사랑만 받아. 엄마는 우리 아기 무조건 사랑해. 너는 정상 비정상도 아니란다. 그냥 엄마의 아들이란다. 무조건 엄마의 사랑받는 아들이란다. 절대로 널 버리지 않는 엄마의 아들이란다. 절대로 널 수치 주지 않고 사랑만 주는 영채님의 아들이란다. 아가야,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아픈 아가야,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아가, 엄마한테 올 거지? 엄마 그리웠지? 너를 무조건 받아준 엄마, 분별 없이 받아준 엄마 그리웠지? 맨날 이래야 된다, 이러면 내 아들이 아니고 이래야 내 아들이다, 그것 때문에 아팠어, 그렇지? 우리에게 엄마 그리웠어. 아가, 정상 비정상 따위에 집착하지 마라. 엄마는 무조건 널 사랑해. 그냥 엄마 사랑 받아. 네가 사랑받으려고 정상에 집착하는 거야. 애고는 사랑을 모른단다. 수치만 한단다 아가야. 엄마한테 와서 사랑받아. 그래게 얼마나 아팠어. 수치당할까봐, 비정상이어서 수치당할까봐 엄마를 몰라서 네가 아팠던 거야. 네가 아픈 순간에 엄마가 계속 너랑 같이 아팠는데, 네가 두려운 순간에 엄마가 너를 지켰는데, 엄마를 몰라서 너는 사랑 못 받는다고 두려움에 떨었던 거야. 아가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이제껏 단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단다. 너를 사랑해. 늘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이렇게. 우리 기뻐. 우리 기뻐. 그래 기뻐. 너는 엄마 눈에 무조건 정상이란다. 발가락이 네 개라도 정상이야. 손가락이 없어도 정상이야. 그래 기뻐. 그래 기뻐. 엄마 눈에 다 이뻐. 아가, 엄마 기다렸지? 엄마 그리웠지? 엄마 사랑해. 한번 더 해봐. 엄마 사랑해요. 오야 내 새끼, 엄마도 널 기다렸어. 네가 너무 아팠어. 엄마가 널 기다렸어. 아가, 정상 비정상 따위 잊어버려. 필요 없단다. 엄마한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너는 무조건 내 아들이란다. 정상은 비정상이 없단다. 네가 날 알아봐주길 바랬단다. 난 너랑 놀고 싶었는데 너는 날 몰라서 너무 슬펐어. 아가야, 이제 엄마 보여?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날 봐주지 않아서
엄마를 몰라서 너무 슬펐어. 나고 이쁘지 우리 기. 널 사랑해. 엄마만 이제 엄마 생각나지? 널 사랑해. 우리 기. 우리 기 얼마나 아팠어.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너를 지켜줄 엄마가 있다는 걸 몰라서. 무조건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는 걸 몰라서. 얼마나 아팠어. 우리 기뻐. 이 세상 무엇도 널 대신할 수 없어. 베이비도 주여 아름다워 네가 있는 이 세상 사랑하기에 나를 행복할까. 그래 기뻐. 아가야 엄마 행복해. 우리에게 와줬어. 엄마가 사랑해. 끝없이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네가 육신을 벗고 죽음에 이르러도 엄마와 늘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제 기분 좋아졌어? 지옥에서 탈출했어? 너 지옥에 있었어. 왜 쓸데없는 데 집착해서 지옥에 지발로 걸어 들어가? 엄마 보면 행복한데. 엄마는 상관 안 해. 네가 온몸이 장애가 있어도 널 무조건 사랑해. 너 예뻐. 무조건 예뻐. 이 세상 무엇도 너를 대신할 수 없어. 베이비도 주라고 가요. 아름다워 네가 있는 이 세상 사랑하기에 나는 행복할까. 아가야 네가 에고의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지옥에 빠지는 거야. 엄마만 봐. 엄마만 보면 불행이 없단다. 그냥 행복하단다. 왜 스스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 너 이상하지? 왜 호로 들어가서 거기에 집착해갖고. 괜찮아 아가. 보자래도 사랑해. 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아유 씨. 그렇잖아. 그러니까 에고의 세상에서는 분별에 걸리게 돼 있는 거야. 에고는 조건이 있어. 엄마도 공부 잘해야 사랑해. 얼굴 이뻐야 사랑해. 엄마 망신 안 시켜 똑똑해야 사랑해. 너를 엄마를 사랑해야 사랑해. 이게 조건이 있어. 거기에 걸리는 거야. 장애인이 비정상이면 사랑 안 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너가 자꾸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에고가 비정상이 아닐까? 하면서 너를 공격하는 거야. 별거 아닌 것도.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야.
얘를 인식을 못하면 다음에 또 다른 거를 걸고 넘어질 거고 세상 에고는 그것 때문에 다 아픈 거야. 영채님의 세상에 오면 그런 게 없어. 정상 비정상도 없고 정상 부정도 있던들 있다 한들 그냥 똑같이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안 이쁘지 안 이쁜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다니까. 다 귀엽고 이뻐. 응? 그래서 영채님 사랑받으면 걸릴 일이 없어. 내가 어떤 존재라도 무조건 사랑받는데 못하러 애쓰고 못하러 정상 비정상 따지고 공부 잘하나 못하나 얼굴이 잘생겼나 못생겼냐 뭐 돈 잘 버나 안 따져 안 따져. 그냥 사랑받아. 그러면 그 그냥 받는 사랑이 그게 풍요로움의 근원이거든. 다 끌어와. 인간 에고의 사랑도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이 끌어와요. 그래서 편안하게 모든 걸 성취하는 길이야. 영채님의 가피를 입고. 응? 막 집착으로 애쓰면서 성공해봐. 응? 그냥 돈, 권력, 명예 얻어도 그 언제 사라질까 무섭고 아프고 막 이랬지. 아가. 그치? 네가 그렇게 괴로운 상태에서 돈 벌고 아무리 출세해도 소용없겠지? 너무 괴로워. 지옥에 있어. 야, 너 지옥에서 탈출했네, 우리에게? 뭐야 우리 애기 잘 왔네. KTX 타고 왔어? 버스 타고 왔어. 버스 타고 왔어. 아유 버스 타고 온 보람이 있다. 아가 앞으로 당분간 그 지옥의 개미굴에 또 빠지면 안 돼. 영채님 사랑만 봐. 여러분 너무 괴로울 때 너 영채님 사랑 받았어? 이 상태에서? 안 받았지 너? 안 받지? 헤라 엄마 랜선 마음씨에서 아가야 이렇게 주는 거랑 죄인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이런 동영상 있지? 그 사랑만 받아야 돼. 너무 지옥에 빠져있을 때는 영채님 사랑 생각도 못해. 거기서 계속 가해자한테 완전 잠식돼서 엄마가 너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금 끌어올린 거야. 밝은 세상으로 와서 보니까 어때? 다르게 보이지? 아까 어떻게 보였어? 아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 네. 깜깜한 세상에 있었구만. 지금은? 지금 환해졌어요. 세상. 환해진 세상이. 이런겨 이야기가. 알았어 아가? 영채님 사랑을 많이 받아. 그럼 분리될 거야. 에고의 세상에서 애쓰면서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끝없이 맞추라고 그래. 죽을 때까지 맞추다가 죽을게.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알았지 아가? 엄마만 봐. 엄마 이쁘지? 예뻐요. 일어나 우리.